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가는 건데. 일상과 똑같은 여행을 누가 가겠어요? 집에 있지. 6천에서 7천 정도밖에 안 됐던 공간인데 이게 지금이 거의 2억 가까이. 서로 융화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내 일을 하니까 정말 행복해 보인다. 농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농어촌 민박업이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이 떠나고 남은 빈집, 버려진 땅, 그리고 버려진 지역이라는 낙인. 인구 감소를 무조건 실패의 신호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아직은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버려진 빈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신비의 섬 제주에서도 버려지는 공간이 있다니, 그곳에서 재생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회사를 은퇴하고 부모님이 살던 제주 서귀포의 고향집을 리모델링한 김경대 씨. 농사는 취미로 하면 된다지만 문제는 빈집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한 30여 년간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과수원을 이제 좀 더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직 뭐 노하우가 적다 보니까 주변의 선배님이나 후배님한테 많은 정보를 얻어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거를 하려니 왠지 섭섭하고 그렇다고 살자니 너무 낡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빈집이 그 부모님 내지 조상에 대한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서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건물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낡아지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한 공유 숙박 업체가 꽤 참신한 제안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집을 리모델링해 줄 테니 대신 김 씨의 고향집을 10년간 공유 숙박으로 활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관리도 어렵고 철거엔 오히려 목돈이 들어갈 상황. 누가 와서 거저 산다고 해도 반가울 판에 김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분한테는 수익을 안 드려요. 대신 마을의 매출의 1.5%를 마을에 저희가 기부를 해요. 대신 여기 집주인분은 저희가 임대한 기간이 끝나면 이 집을 고스란히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업체에 집을 맡겨야 하는 기간은 최소 10년. 최소 10년이고요. 요즘에 뭐 12년, 15년 이렇게도 가는 집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는 저희도 작은 자금을 들여서 했는데 뭐 자재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소비자의 눈높이도 계속 높다 보니까 잘 지은 집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하는 업체도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요즘 눈높이에 맞는 집을 짓는데 최소 한 채당 2억 원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집 구경을 해봤습니다. 제주도의 한적한 감귤 농가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감귤 뷰입니다. 제주도라고 해서 바닷가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감귤밭도 되게 색다른 거죠. 경치 좋은 바닷가 뷰 집터는 애초에 빈집일 리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는 곳을 아이디어로 살려야 했습니다. 평생에 감귤밭을 볼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감귤밭에서 보내는 하루. 네. 이런 컨셉을 잡아서 저희가 이 집이 되게 어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선택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모험은 성공적인 편입니다. 수개월치 예약이 다 찼다고 하니까요. 집안은 마치 캠핑을 하는 것처럼 개방감 있게 꾸몄습니다. 하이엘 에어컨 틀어줘. 취지에 공감한 대기업들도 무상으로 협찬을 하며 반응했습니다. 아늑하고 소박한 시골집이 아닌 리조트 못지않은 내부 시설. 그 옆에 감귤 창고도 애완견 동반이 가능한 펜션으로 변신했습니다. 층고가 높고 창고 특유의 고전적인 구조가 이색적입니다. 일상과 똑같은 여행을 누가 가겠어요? 그럼 집에 있지. 우리 집 아파트보다
좀 더 예쁜 곳. 지금 내 설거지 통에는 이만큼 쌓였지만 깨끗한 주방을 가진 그런 곳. 그러니까 일상을 좀 벗어나는 이제 환상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대다수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빈집을 만들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주거나 청년들에게 준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뭐 2,500에서 많아도 1억이 넘지 않아요. 가구당. 네, 가구당. 자, 그렇게 만들어진 집에 그 지역 군수님이나 혹은 거기 있는 군 이외의 진짜 의원님들의 서울 사는 아들이나 자식들을 보고 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공간에? 아무도 안 내려올걸요? 도배와 장판만한 그런 집을 누가 살겠어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회적인 공감과 제도 혁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추운 저희가 돈을 많이 벌어야죠.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울 때, 규제에 걸렸을 때도 정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월급을 모아가지고 보내주신 분들이 저희 주주님들이거든요. 한 35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돈을 잘 벌어서 배당도 해드리고. 빈집 프로젝트와 숙박업 규제 사이에서 관련법이 상충하는 지점은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 처음에는 농림부도 반대를 했죠. 농림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빈집 재생 숙박업을 새로 이제 인정을 해달라고 했지만 농림부 입장에서 볼 때는 농어촌 민박업이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명확히 사람이 살면서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을 어겼다는 거죠. 점점 지방서면 심각성이 대두되자 정부와 지자체도 일단은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판단을 유보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아쉬운 게 해외나 다른 곳에 사례를 가져오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왜 그 사례를 못 만드는지는 되게 문제가 있죠. 저희도 실제로는 사례가 없던 일이었지만 지금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기존 호텔과 민박 업계가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취지를 이해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민박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옆집에 또 빈집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민박업 입장에서도 되게 불안하죠. 환경 자체가 안 좋다 보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드는 이런 시설이나 표준화된 매뉴얼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사회 같이 공유해 드릴 수도 있고요. 결국 인구 소멸 지역에선 그들과 공생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빈집은 전염병 같은 거예요. 빈집이 하나 생기면 그 지역으로 확 확산이 되죠. 그리고 이제 미래와 좀 연결하고 후세가 관리하기 쉽게 그런 그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빈집 재생 프로젝트라고는 하지만 결국 제주도처럼 특수한 관광 활성화 지역에서나 가능한 건 아닐까. 우리는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도 빈집을 재활용해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관악골은 충주의 원도심입니다. 아니, 조선시대 때부터 관아가 있던 충주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들처럼 인구가 빠져나가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한때는 빈집 골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빈집 수십 채가 즐비했다고 합니다. 낙후된 원도심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했던 것 같고 길 하나만 건너면 그 원래는 저기가 이제 번화가였거든요. 근데 또 길 하나만 건너면 완전히 죽어있는 상권. 빈집을 되살린 건 다름 아닌 청년들이었습니다. 싼 값에 빈집을 매입해 카페와 공방 등으로 꾸미기 시작했는데 상권 전체가 기대 이상의 대박이 난 겁니다. 저 안쪽에 있었던 세상상해 같은 경우는 제가 평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매입 당시 6천에서 7천 정도밖에 안 됐던 공간인데 이게 지금 이제 판다 그러면 거의 2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시도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도된 방식이었는데 이들은 열정과 절실함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젊은 피들이 모여들면서 그 마을에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
지난 2016년 이후 전국 43개 청년몰에 741개 점포가 입점했지만 지난해 9월 기준 409개 점포가 폐업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마련해준 자리를 경험 없는 청년들이 들어왔다 쓸쓸히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관악골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에 꼽힙니다. 창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나마 이제 활성화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트워크였어요. 내가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옆에 가게가 도와주고 또 옆에 가게가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협업 구조를 만들고 다 처음 사업 시작하는 입장에서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걸 항상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찍 가면 잔소리도 좀 하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분들 뭐 간식도 좀 사주고 1년에 100만 원 내외에 부담 없는 돈만 내고 들어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구조 부담이 적은 만큼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청년들 간에 화합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주간회의, 월간회의 같은 걸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그 주에 있을 일정에 대해서 회의를 매주 했고 특히 요식업으로 가득 찬 다른 청년 상권과 달리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이템을 팔아보자는 전략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감자 주세요 하면서 와요. 이 감자거든요. 요게 진짜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고 하찮아서 제가 다 그려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용도는 그냥 액세서리요? 키링이에요. 바로 즉석에서 제작도 해주거든요. 얼마나 제작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500개 넘게. 전국 어디에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가지 않는 이상 판매하지 않는. 사실은 대부분이 음식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경쟁업체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조금 다양하게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닐까. 젊은 세대가 부족한 지방이다 보니 또래가 모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겁기만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아, 이게 내 일을 하니까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네, 그걸 보면서 저도 아, 나도 이렇게 내 일을 하면은 대표님처럼 얼굴이 좋아지지 않을까. 청년 상인들끼리의 가족 같은 분위기는 상권 전체에 경쟁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선물 갖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사장님 닮으셨나요? 아, 저 닮았다고요? 네. 닮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네. 사람들 니즈는 항상 다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면서 하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다고 프랜차이즈가 다 점령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충주 관악골은 이제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 뜨고 내려오세요. 이거 왜 뚫으시는 거예요? 아, 커튼 날아야 돼.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아, 곧 있으면 이제 수채화 펜캘리그라피 수업이 있어서 그 지금 교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눈에 띄는 게 이 지금 이거 겨울옷 아닌가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0월 오픈하고 이제 한창 겨울 때 준비를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그대로 둔 게 아직까지 있네요. 처음에는 저도 청년몰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다가 이제 처음 컨설팅하면서 알게 됐는데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가죽 마크라메 공방도 있고 레진아트 공방도 있고 캐리커처도 있고 서로 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장사 흉내만 내다 지원금만 받고 빠지는 가짜 실행자들을 감별해내고 절실함과 생존력으로 무장한 충주 관악골 상권. 한때 60여 채에 달했던 이 관악골 주변의 빈집들은 현재 대부분 주인을 찾아서 12채 정도만 남은 상태고요. 이 12채마저도 청년몰에서 사업 경험을 쌓았던 청년 사업가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주도 사실 뭐 관광이나 이런 것들로 유명한 마을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고 이제 머물기 좋고 로컬에서 활동하기 좋은 그런 마을로 저희 마을이 조금 브랜딩화돼서 한국의 포틀랜드가 되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우리는 제주의 빈집 재생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충주 관악골에서 혁신과 도전 그리고 열정과 패기가 불러오는 긍정의 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가 국가 과제가 된 요즘 이처럼 더 나은 해법을 계속해서 소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약간 양보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거 하자 그러면 저거 하고 저거 하자 그러면 거의 내가 죽을 때까지 뭐 여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